오늘은 먼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광고를 안 드렸더니 조금 질문도 있고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탱크 모임이라는 선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지만 처음 오신 거나 중간에 오시면 이게 뭐지? 그래서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로 저희가 이제 자체 네트워크 있었고 또 그런 네트워크들끼리 또 모이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고 이름을 정하고 한국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라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진행하다가 결국 이제 저희 모임만 네트워크만 남게 되었고 이름을 중간에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자만 써서 TK라고 합니다. TK. 우리끼리는 이제 뭐 TK다 그러면 다 아는데 처음 오신 분은 TK 그러면 정치에서 쓰는 TK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의 앞자 이니셜만 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모임 자체가 이제 교회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니까 각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고 교회가 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국가적 데스티니를 다시 살리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의 이제 그 배경과 생리가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새 부대를 만들어서 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각 지역 교회에 열매가 맺혀지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좀더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또 이런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성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TK 안에 평신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TK, Transformation, Art, Play Art Network Korea. 이름이 길죠. Transformation. 그래서 Play Art, 기도 재단을 네트워크하는 평신도 코리아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긴데 그앞 글자만 따니까 TANK.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야기할 때 탱크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탱크 모임은 뭐고 TK는 뭐냐? 그러니까 TK는 저희 네트워크 전체적인 이름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선교회로 평신도 중심의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탱크라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탱크 모임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저희가 하던 수쿨을 조금 다또 세분화해서 네 단계로 쭉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일정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스쿨이라는 건말그 자체로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만 다니면 되냐? 그렇지 않고 학교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탱크 모임이고요. 그 탱크 모임의 가정으로 1년 동안 쭉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할 때이 스쿨에 이렇게 보내서 훈련을 받고 오게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이다. 그래서 TS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이제 실천 단계 4단계를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그리고 3월 11일부터 2단계 보혈기도 6주. 그리고 이제 기도재단 6주, 또 재산기도 6주,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읽기 세미나는 스쿨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혈기도 스쿨은 지난주부터 등록을 받고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모임이 조금 이렇게 기초가 닦이고 좀 이제 주의 은혜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개설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70명이 다 차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다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서로 입장 곤란해집니다. 다음번 기회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일정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스쿨만 하면 다 되는가? 저희가 왜 스쿨과 이 성교회를 같이 진행할까요? 그럼 스쿨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쿨과 실제 그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탱크 성교회 안에는 조별로 셀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교회를 구성하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런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 선교회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탱크 선교회는 수요일 날 정기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이 수요일 날 정기 모임이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저희 그 회복의 동산교회에서 하는 일과 같이 연결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회복의 동산교회 수요 예배랑 함께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쿨은 거기에 맞춰서 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나 필요한 거 이것만 듣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해서 그것이 이제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실천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기, 보혈기도, 기도재단, 그 다음에 제사한기도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책들이 다 있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 과정을 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10장씩 읽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기본적으로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장 읽고 어떤 사람은 한 권씩 읽고 이제 점차 양을 불려가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되 꼭 성경 읽기는 같이 마치 운동에 아침에 그 운동장 뛰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성경 읽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보혈 기도는 이건 진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 기초가 놓여 있던 것을 초대교회의 기초로 다시 그것의 우물을 파서 또 그와 같은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그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이제 기도 재단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와 재단의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 형태로 가고 재단도 세운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산당으로 가고 정말 우리가 성경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되어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기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쫓아가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재단이라는 6조 과정에 그런 내용을 실천적인 걸 하고 나중에 이제 이론적인 건 따로 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도재단은 3단계 기도재단은 지금 새벽에 매일 같이 이제 기도재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가 좀 기초적인 걸 계속 내용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뭐 국가적 기도라든지 또 각 지금 영역별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가 우리 안에 좀 더 성숙하고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걸 좀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기도는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 되겠지만 교회적 기도재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렇게 제사장 기도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각 곳곳에 세워지기 원하고 그런 교회들이 또 등대교회가 되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왜 안 되는가를 보니까 이 아랫부분이 잘 안 세워져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초를 더 든든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사장 기도는 저희 교회에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 저녁 8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수요일날은 지금 이 정기 예배로 대체하고 금요일날 저녁은 금요 예배로 대체하고 그 외에는 토요일까지 그래서 10번에 걸친 제사장 기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장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존재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기도는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에 소속되어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제사장 기도까지 꾸준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저녁에 또 직장 아니신 분은 아침에 하루 딱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전체적인 틀을 잡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고 항상 열려있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와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라는 것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꾸준히 시간을 정하셔서 그래서 꾸준히 하면 그 시간에 하는 팀과 같이 서로 좀 알게 되어지면서 더더 깊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개, 두 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전체적인 프레임이 안 짜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걸 진행하기 위해서 탱크라는 성교회를 구성해서 그런 성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와 매일의 기도 제단과 그 안에 이제 보혈 기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기도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완성되어진 그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걸 좀 보시면서 같이 한 걸음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회라는 이제 조직이죠. 이건 선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선교회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뭐라죠? 후원 계좌를 이렇게 열어놓고 후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딱 확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탱크에 소속되신 분은 월 만 원씩이라도 회비처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딱 확정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월 얼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탱크 선교회에서 계속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또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가서 지원하고 또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 이제 그 풀타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탱크 선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탱크 선교회 후원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되게 길었지만. 전체적인 우리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전체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재단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책을 갖고 왔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그 주제의 책을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주일날 오전 설교도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여기고 새벽 예배 매일 일주일에 다섯 번이 계속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전에도 금요일날 좀 했었고 주일날도 했었고 이래서 지금 계속 이거를 표현이 그런데 우려내고 있습니다. 곰국에 뼈 그냥 쿡 삶듯이 계속 우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이렇게 한 숟갈 떠보고 맛을 보고 아 이거 맛있네 그리고 안 먹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만 보고 그러니까 맛을 봤다는 얘기는 아 먹겠다는 뜻이구나라고 맛을 보면 됐어 그리고 이제 딱 오케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전히 배가 고파요. 안 먹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맛만 봤지 먹질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희가 이 수요일 날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지금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걸 또 하고 막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진국이 우러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걸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쭉 진행해 왔던 그 관련된 말씀인데 그 관련된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아델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때 승리가 되어진 여덟 가지 원칙에 대해서 주제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일곱 번째, 그렇죠?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뭐 했을까요? 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네 번째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 근데 이게 진행하고 새벽 기도 재단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뱃속에 안 들어가네. 맘만 보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아델 박사님의 설교와 책의 내용들은 진짜 넓이와 깊이가 너무 넓고 너무 깊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것들을 파서 마시지 아니하면 위에 맘만 보고 아나 깨달았고 맛을 봤어. 그리고 멈추는 거죠. 그러면 그냥 위에 정말 간만 간 보는 조그만 숟가락 있죠. 그걸로 이렇게 떠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걸 좀 크게 보면서 큼직하게 해서 툭툭 나갔더니 그냥 깊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 재단에 지금 깊이 가기 위해서 아주 짧게 잘라서 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기도 하는데 깊이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흐름을 놓치신 거예요. 이 전체의 주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왜 이런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흐름을 놓치면 이제 맛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기 안에서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는가 하는 그 흐름을 계속 봐야 돼요. 아, 저는 여러분이 다 새벽 기도 재단에 간 인도하는 시트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후훅 지나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3-3-01-02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3부의 3장에 그 중에 두 번째 챕터의 다섯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책의 목차를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책은 전체적으로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 여러분 참 독특하게 아두 박사님의 책이 거의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부서가 또 각 부마다 1장, 2장, 3장. 2부에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한국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3대지 설교하듯이 거의 3부로 돼 있고 그 안에서 또 그 주제에 따른 1부 주제에 따른 1장, 2장, 3장 이렇게 있죠. 그 1장 안에 또 필요한 주제의 목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책을 딱 보시면 3부로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서론이 긴 게 서론이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가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워낙 잘못 알고 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냥 이 세상의 소문과 지식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작업이 되게 긴 거죠. 이 책을 보면 결국은 1부와 2부가 서론격이에요. 1부에 뭐가 있었죠?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글로벌 문화에 전 지금 마지막 때에 글로벌 문화의 이 시즌으로 들어가 이미 있다라고 우리가 사는 세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문화를 정리하신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쭉 간단하게 다루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인간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글로벌 문화의 어떠한 세대의 흐름을 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한 거죠. 근데 이게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문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른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데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사실 이 첫 번째 걸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아들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 짐승의 표가 뭐고 뭐가 어떻고 막 여기에 너무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자녀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니 무슨 백신이니 뭐 이래 이 얘기를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해서 그래서 난 이거 안 맞고 안 하겠다 이렇게 논쟁하는 건 중심을 놓쳐버린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쭉 십자가의 세례 받아들이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의 세례. 제가 만들면서도 놀랬고
새벽 기도 제단 하면서도 놀래고.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뭘 받아야 돼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에 인침을 받지 않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뭐, 그런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더 뭐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뭘 얘기해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새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치심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막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는 것은 완전히 허당인 거죠. 그렇죠? 정말 받아야 할 것은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만 집중하면서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다 옹창 마음을 뺏기는 이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완전히 젖어드는 거 세례라는 게 잠기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와.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재단에 십자가의 세례 받아들이기를 하고 나서 십자가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받으셨나요? 인치심을 받으셨나요? 짐승의 표도 싫지만 십자가도 받기 싫으신가요? 그 이마에 이게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 영적 분별력 얻기.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 또 이거 하나 가고도 짧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 근데 이것도 마지막 때 승리에 도움이 되는 8개의 원칙을 그냥 간략간략하게 다루고 8번째 적그리스도 왕국의 계략을 알고 그것에 맞서는 주님의 신성한 경륜을 발견하기가 이 책에 있어서 제일 두꺼운 챕터를 가고 있어요. 3부를 딱 이렇게 책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적으면 이게 그 다른 색깔로 돼 있잖아요. 앞부분에 1부, 2부가 2분의 1 정도고 나중에 3부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3부의 이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본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은 우리 마지막 때 승리가 되기 위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다룬 근데 그게 간략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룬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8번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계략을 알고 그것에 맞서는 주님의 신성한 경륜을 발견해서 그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거예요. 내일부터. 그게 뭔가 표로 하나로 딱 보여드리면 이것이에요. 이게 좀 길게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한데, 근데 이런 큰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십자가 중요하지, 영의, 분별의 영을 받는 거 중요하지, 이러면서 가는데, 그 전부터, 처음부터, 서론부터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왜 분별형이 중요해요? 영지주의,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던에 쩔어 있는 그래서 세상 신을 쫓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세포까지도 푹 잠겨 있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근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이론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이거 하나하나가 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보기에는 이 여덟 가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 글로벌 컨퍼런스 첫 번째 주제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예. 이거는 우리 시대에, 제가 이거는 진짜, 설렁탕이 아니라 더 진한 국물이 뭐가 있을까요? 곰탕. 정말 우러내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속사람이라든지, 뭐, 금식, 이런 거 다 기초가 되어지는 내용이고, 그런 기초 위에 오늘,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걸 살 만한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예.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운동할 만한 기초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초를 닦는 것이 아까 스쿨에서 삶으로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 기초를 닦은 거에 근거해서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내야 될, 싸우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계략과 이를 무력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 또 서론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제 설교가 아니고요. 책에 있는 거를 그냥 정리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장면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됐을 때 이미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그냥 내 생각에 이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 아비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가 풀어 주시고 그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된 거죠. 자,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조롱하겠죠. 뭐라고 조롱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 있는 것처럼 영적 근면함으로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절개에 따른 삶을 살고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막 너무 할 게 많은데 조롱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열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수건이 덮여져 있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미시라 그리고 토라까지 탈무드까지 엄청난 분량의 공부를 하고 이랬던 랍비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보고 알아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지적인 것의 알미였지 내가 정말 메시아를 따르겠다라는 의도가 아닌 알미였어요. 이게 뭐였죠? 영지주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헬라판 유대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알면 엄청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래서 미드라시, 그 다음에 탈무드까지 해서 엄청난 양의 그런 내용을 하고 하는데 그 알미 다 영지주의적인 알미였다는 거죠.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진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어제도 안 왔지? 오늘도 안 왔지? 그제도 안 왔지? 그그제도 안 왔지? 지금 2000년째 안 오고 있는데 다시 오신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맨날 다시 온다라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꽝이었다. 이러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 5절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홍수에 했다가 우리는 물이 빠졌다 그러지만 다른 표현은 땅이 물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땅 자체도 물로 성립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시라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근데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는 그게 사실이면 자기가 피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말씀에 있는 대로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고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이걸 모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는 거죠. 그러나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 아무 일 없이 어제도 그제도 계속 그냥 평이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왜 바로 심판이 안 일어나고 왜 바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놔둬라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또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죠. 가라지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저 빨리 뽑으라는데 주님이 놔두라 그러죠. 언제 그거를 갈라요? 마지막 때 가르시겠다. 추수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아유 주님 내 성격은 그게 안 되는데요 이럴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게 지금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는 진담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린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2000년이나 안 오셔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이제 참 더 기다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 주님께는 뭐라고요? 이틀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거죠. 더디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 이루어지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1세기로 가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실제 이 성경을 기록된 당시. 그런데 박해가 막 시작되고 준비되어지면서 이른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1세기 성도는 주님 빨리 오셔서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네, 더 심각하게 했겠죠. 왜요?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네로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까지 그냥 안팎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은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유대교에서도 이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당에 들어오지도 마. 유대교에서 출교해라고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믿는 자는 다 잡아. 이런 결정을 한 거고 외부적으로는 아예 박해를 하기 시작한. 그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기도가 틀린 기도냐고요. 그 상황을 볼 땐 맞죠. 그런데도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안 오시니까 자꾸 죽어나가네. 순교하고 잡혀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들. 그런 걸 보면 또 더 끌지 않겠냐고 인간적으로. 아니 왜 안 오시냐고요. 그때 베드로는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 의도는 뭐였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교회가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겠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예배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예배의 뭐 4대 요소, 5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에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건 세례 요한에게 했던 1차적인 거죠. 그런데 초림과 재림이 같은 패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백성을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생각대로 막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피상적인 얘기 말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의 위치가, 정체성이 원래 상태로 회복돼야 된다는 마지막 때는 특히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자기의 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걔도 적그리스도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와 교회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하늘의 자리, 하늘의 시민권이었고 하늘에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절이 너무 중요하고 아까 그 나왔지만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하늘에 앉혔다 이 얘기가 언제 앉혀요? 미래에 앉힌다.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영지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거 기억나나요? 현재와 미래를 끌어당겨서 현재에 그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고요. 오늘 새벽에 막 찬양이 나와서 찬양 찾아가 거기다 올릴까 그러다 말았는데요. 그게 많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새벽 예배하면서 계속 그 찬양 불러갖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곡 찾아갖고 이거 유튜브 주소를 올릴까 그러다가 아, 안 되겠다. 간신히 참았어요.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늘에 있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죠. 그들의 생일 끝 마치고 지금 천국 가서 랄랄루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같이 지금 이 마지막의 완성. 그렇죠? 본인들도 주자였어요. 뛰었던 주자. 근데 그것을 자기의 계주처럼 자기의 구간을 뛰고 바톤을 넘겨주고 그분들의 생애는 마치고 이 땅에서 보냄받은 생애는 마치고 이제 바톤은 넘겨주고 자기는 원위치 한 거죠. 그럼 뭐가 제일 궁금하겠냐고요. 그렇죠. 이 계주가 끝까지 완성. 그러면 지금 누가 이 바톤을 잡고 뛰고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를 향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만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같이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기가 하나님과 받은 그 언약의 완성. 제 히브리서에 깜짝 놀란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지만 뭘 바라고 갔어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할 가나안의 땅을 가기 위해서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원위치로 회복돼야 되는. 그러려면 아 이제 원위치를 회복합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원위치로 회복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짜 임금이 어 내 자리를 뺐네, 지가 뺏어놓고선 이거 내 자리야라고 자리를 안 놓으려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 하늘의 세계는 천사와 함께 이 땅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다스려서 하늘과 땅이 함께 하나 되어서 온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함께 연합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천군 천사들만 하니까 내쫓긴 했지만 이 땅에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죠. 이것도 또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싸움의 대상만 제대로 알아도 50%는 이기고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워요. 내 생각과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주장을 하는. 또 한국은 또 다르면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엄청 막 싸워야 할 대상이 적그리스도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으로 싸워야 되는데 거꾸로 총을 우군을 향해서 놓고 넌 나랑 틀려 누가 옳은가 한번 싸워보자 이러면서 대들고 있다는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말려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제대로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싸움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도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신으로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얘가 훔쳐가서 앉아버렸다는 것을 정체를 알아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게 싫은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가 너 네 자리 아니야 거기. 예수님 자리야. 왜 예수님 자리에 네가 앉았냐.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잠자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런 싸움 하지 말게 하고 그냥 평화 좋게 나가. 그리고 적당히 합의하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과 사탄이 손잡고 다닐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평화를 외쳐야지 왜 자꾸 싸움을 외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 누굴까요? 이 왼수 그래갖고 또 자기의 마음에 상처 받았던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으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영적인 어느 단계가 돼야 싸움이 돼요? 청년의 단계가 되어야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적어도 청년의 단계가 되려면 한 20세 정도까지 되도록 그러면 청년의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써서 도대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싸우는 이면 진짜 이건 골치 아픈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제일 앞부분에 서론처럼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 현주소가 뭐냐? 이거 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을 지배해요. 악한 자가. 미디어 다. 헐리우드를 사탄이 잡았다는 거죠. 유태인이 잡았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폭력, 섹스, 무슨 뭐 살인 주로 주제 영화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니까 젊은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 사상과 통치자들의 생각도 그걸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 3분의 1 없애고 3분의 2를 죽이자. 이런 것에 정치 지도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게다가 교회의 목회자들과 회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냥 자꾸 마지막 때 얘기하면 뭐 극단적 종말론자 아니야?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분위기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더 방향을 못 잡고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꾸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는 게 뭐였어요? 영지주의,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을 따라야 되잖아요. 내 취향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야 돼요. 나는 취향이 영지주의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고. 그리고 자꾸 진리에 거짓을 섞어 넣어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뭐였죠? 영과 육을 분리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다. 저도 그렇지 선하지. 땅 이 육을 악하다라는 게 문제. 요거 하나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저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영이 다 선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예.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다 선. 귀신들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살짝 자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탁 집어넣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이야기하면서 A부터 XY까지 맞아. 근데 마지막 Z, 거기다 똑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섞어놔요. 자꾸 이제 A, B, C, D가 맞기 때문에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이것을 해결하는 해결점은 무엇이에요? 성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다라는 요한일서에도 계속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을 따르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교회가 또 내가 교회든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난 목사님 따르는데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여덟 가지 원칙을 지금 딱 하나씩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예상이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 십자가의 세례 내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거룩과 순결함 그래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옛사람의 껍질을 벗기기 옛사람을 죽이기 십자가의 못 박기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서 딱 나타나요. 그건 나도 놀란다니까요. 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나타난다 이 얘기를 자꾸 쓰는. 하나님의 아이콘, 아이콘이 뭐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이 깨졌는데 그 형상이 다시 원래 만들었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선정의 세 차원이 첫 번째, 내 마음의 영적 선정이 첫 번째고 그게 제일 강력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 자원, 영적 전쟁,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원, 그다음에 전체 지역적인 차원. 이 세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엔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다룬 채 땅밟기 하면서 뭐 악한 영들 대항하면서 이 세 번째만 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안에 마음에서도 이미 우상을 섬기는 드라빔들이 있고 산당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상태로 땅밟기와 뭐 영적전쟁과 이런 걸 많이 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소모되기 쉬운 믿음의 에너지 재충전. 제가 요즘 이게 너무 느껴요. 믿음이요. 난 믿음의 지식으로 이건 변하지 않아. 이 사실은 안 변해. 이런데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믿음은 영적 에너지가 있어갖고요. 소진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요. 완전 소진돼요. 저는 이게 말하는 걸 즐기고 말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면서 에너지가 쫙쫙 빠져나가는 사람이라
한 시간 반 설교하고 나면 에너지가 하루 써야 될 에너지가 거의 다 소멸된. 다시 충전해야 돼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믿음의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삶의 패턴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가족,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내가 하늘로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필요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가 진짜 많은 얘기예요. 이것도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가 그냥 아 알고 있다, 나를 응원한다. 이건 교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응원한다. 잘 뛰어라, 으쌰으쌰 무슨 운동회 운전 응원하듯이 이 차원이 아니고 교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많은 지원과 지금도 엄청나게 그런 준비를 주님은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그 계략을 알고 거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덟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여덟 가지 원칙 중에 마지막 여덟 번째 안에 여덟 개의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 구조는 알아놓고 아 지금 어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있구나, 이게 나와야 지금 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계략,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속 다루겠지만, 혼을 가두기, 혼을 가두고 타락시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이 풀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혼의 도시가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얘기했죠. 생명의 씨앗을 많이 받아야 된다. 씨앗을 많이 받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거였잖아요. 씨앗을 많이 받았더니 내 마음의 밭에 씨앗만 잔뜩 쌓였어요. 표현하니까 너무 웃긴데. 그걸 다다익선이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다 그랬고, 씨앗을 많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죠? 하나의 씨앗이라도 그게 발화해서 출산해서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혼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진단과 대안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흐름의 관점을 딱 잡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엉뚱한, 이 땅에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가족으로, 하늘의 시민권과 하늘의 가족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할 수 있다 했더니, 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 아브라함에게 구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땅 좀만 달라 그럴게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 진짜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지금 이제 영적 청년의 단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 원칙에 의해서 딱 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요? 그냥 뭐 영적 분별을 얻기 그랬으니까 그러면 난 주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겠지. 이렇게 딱 하나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정말 이게 모르면 성령님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간다는 게 뭔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심으로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이걸 깨닫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압니다 그랬어요? 예,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은 혼났기 때문에 모른다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냥 대충 아, 이럴 거라고 짐작하고 아는 척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이해해서 이 일곱 번째, 오늘 새벽에 했던 하늘에 속한 가족으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기. 아, 이제 여러분 외로움 끝. 혼자라는 생각 끝. 그쵸? 여러분 이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예수의 허다한 증인들과 장자의 모임이 다 지금 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쵸? 이 마지막 때 이걸 깨우고 준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빠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혼의 호기심에 빠지니까, 666이 뭐예요? 짐승의 표가 뭐예요? 그게 뭐 교황이에요? 아니면 뭐 이후에 뭐예요? 뭐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다는. 이건 엄청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서 그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책을 그냥 아 좋은 책이야 이 정도 보지 마시고요. 영적 아비의 단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어진 또 이단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 정도의 걸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정말 여기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제대로 된 걸 내 걸로 딱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려고 새벽에도 하고 이 수요시에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냥 훅 구경하고 맛만 보고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푯대를 향하여 온전하게 달려가고 집중해서 마지막 때요. 마지막.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기 직전에 후회하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걸 못했구나. 그렇죠? 이제 그걸 할 시간이 언제 사실? 오늘이죠. 오늘. 오늘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을 그냥 즉각 해야 돼요. 그래서 즉각적 순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면 우리 습관들 알았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래갖고 나중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까먹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바로 순종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딱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면 그때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서 현재적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어떠한 능력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성각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그 권세를 사탄이 혹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다 바쳐서 문제지. 이제는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전쟁터의 현장 최전방에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지략과 용기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에너지를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승리의 그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